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날이 부쩍 선선해진 게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북부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에도 25도 선을 밑돌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 24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24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죽장면에 반갑지 않은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피해 복구가 미뤄지고 추가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막과 휩쓸고 간 포항시 죽장면의 한 농기계점포.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은 빼냈지만 물에 잠겨 망가진 농기계들은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피해액만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보상이나 지원 대책은 듣지 못했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뭐한 개도 못 써요, 기계는. 그러니까 뭐 CS는 면에 가면은 했든 아무 했 이거 뭐 농기계는 해당사항 없다 그러네. 보조라든가 뭐 피해 보상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바로 옆 마을길은 넘쳐난 물로 여전히 물바다 상태입니다. 전면적인 도로 공사가 시급하지만 계속되는 장맛비로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저기에. 거기에 비해가 여기 나가는 구멍은 또 밑에도 또 잘못되어 있고. 중장비도 버티기 어려운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민간단체와 군장병의 봉사 지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빗줄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복구 작업 속에 주민들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내 청소를 해야 되지. 아까 비가 올게 뭐 놀래가지고 가게 또 하수도 또 맥혀가지고 비 맞고 또 뚫고 난리를 치겠지 뭐. 아이고 무섭다 이제. 물 무섭다. 포항시는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로 죽장면에서 45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도로와 다리, 하천 등 공공시설 100여 건에 35억 3천만 원. 주택 파손과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는 120여 건에 10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합동 조사반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의 집중호우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죽장면 일원의 수해 피해액은 45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공부문 복구 금액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시 단위 30억 원, 해당 읍면동 단위 7억 5천만 원을 충족해 행정자치부에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도내 12개 시군에 지원할 응급복구비 30억 원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에서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트럭이 목격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상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4차선 도로.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오는 흰색 트럭 옆에 흰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물체. 바로 흰 강아지입니다. 진돗개 믹스 같은데 한 생후 한 5개월 정도, 6개월? 다리 네 군데에서 다 피가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운전 중이던 목격자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목격자가 달려가자 트럭 운전자는 이곳에서 강아지를 싣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트럭 운전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포항시청에 학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트럭 뒤편에 강아지를 싣고 가던 중 강아지가 떨어졌지만 이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칠 수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계속 운전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이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서 송치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의 격리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학대를 받은 동물들은 당연히 격리 조치,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격리 후 치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달리는 차량에 매달린 개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올여름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발생한 고수온 현상으로 영덕군 멍게 양식 어장에서 대규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발생한 고수온 현상으로 영덕군 전체 멍게 양식 어장의 7, 80%에 이르는 면적에서 멍게가 폐사했습니다. 영덕군은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고수온에 강한 품종에 대한 양식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644명 발생하며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 발생이 많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자체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안동의 한 술집 거리. 가게마다 젊은 손님들이 모여 술을 마십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 5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증금 나왔는데 이게 2차 맞으면 접종 완료라고 들었거든요. 7월 1일 아침 4일 지났네요. 그렇죠. 저희 백신 3명 맞아가지고. 일부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에 노래 부르시면 안 된다. 노래 부르면 알다시피 비말로 감염이 되고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이유가 없어서요. 지금은 밤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가게들은 대부분 불이 꺼졌고 택시 타는 곳에는 집에 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속적인 방역 조치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경상북도는 경찰과 협력해 23개 시군 전역에서 동시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놀이탕,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느슨해짐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일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북에서는 1,64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활동이 많은 20, 30대가 34.5%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까지 포함하면 젊은 층 확진자 비율은 70%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 이용이 많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주간을 운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모회사인 SK와 합병을 가결한 SK 머티리얼스가 K배터리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소재 공장을 상주시에 건립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투자 협약을 이달 중순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 머티리얼스 본사가 있는 영주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주에 본사를 둔 SK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넘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합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미국 기업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합작사를 연내에 설립할 계획인데 상주에 생산 공장을 두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부터 영주 본사 인근에 관련 부지를 물색해왔지만 높은 매입가로 어렵게 되자 상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주시 청리 일반 산업단지 11만 3천 평에 5년간 총 8,400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과 배터리 탄소공에 주입되는 소재 가스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웅진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발전 모듈을 생산하던 곳으로 2012년 부도로 가동을 멈춘 이후 타 업체가 매각해 운영 중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이 업체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2023년 1월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쯤 경북도 상주시 3자 간 투자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SK머티리얼즈와 상주시는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세부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K머티리얼즈 모체인 대백물산부터 40년간 사실상 향토기업으로 함께해온 영주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주시 의회는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몇 번의 가치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참고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해왔는데 사실 거기서 핵심 기업인 배터리 기업이 이 상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주 출신 황병직 도의원도 지금이라도 부지 제공 등을 통해 영주가 배터리 공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영주 시민들을 매우 우롱하는 처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서 하약고인 SK머티리얼즈 회사도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 신규 투자를 두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 간의 유치 논란이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어제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사랑마을에서 부당한 인사조치와 장애인 추가 학대가 발생했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설에서 공익 제보자를 부당 해임하고 장애인 학대로 인해 교체된 시설장을 재임명한 데다 장애인을 강제 노역시키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해당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2기 경주시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공직자 부조리와 비리를 막고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기간은 16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위촉 대상자가 정해지며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국내 등록 어선은 감소하고 있지만 21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 등록 어선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등록 어선은 전년보다 91척 줄어든 6만 5천여 척이며 이 가운데 21년 이상 된 어선은 30%인 1만 9천여 척으로 작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어선 중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 전체 80.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의 등록 어선은 3,285척으로 재작년보다 48척 줄었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벼 재배 면적은 줄고 고추 재배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벼 고추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경북 지역 벼 재배 면적은 9만 5,8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400여 헥타르 감소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날이 부쩍 선선해진 게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북부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에도 25도 선을 밑돌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 24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24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